샬롬 샬롬. 자, 여러분들 인사하면 여러분도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인간이 다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강도 네 개 지류로 온 에덴 동산에 들게 하셔서 어느 구석이고 빈틈없이 이렇게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맺고 아담으로 하여금 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은 동물과 식물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창조되지 않은 때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덴. 에덴. 우리가 에덴 이러지 마시고 에덴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뜻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간이라고 붙여서 이게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혹은 정원 우리 심영미 강도사님 정원과 동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말에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정원은 네. 가꾸어진 개념인 거고요. 네. 네. 똑같은 그런 그런 정원. 개념이긴 하지만 정원은 가꾸어지는 개념이라는 네. 느낌이 더 커요. 또 동산은요? 동산은 이제 뭐 개인적인 그런 거보다는 똑같지만 손이 덜 간 느낌? 네.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맞습니까? 에덴 정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가꾸셨으니까 컨트롤 하셨으니까 정원인 거죠. 가든 네, 그 그렇죠. 개념 맞고 네. 그다음 겟세마네는 동산이 맞습니까? 정원이 맞습니까? 거긴 동산입니다. 그는 동산 개념. 아 이제 좀 감이 오네. 우리 겟세마네 할 때는 동산, 그는 가꾸지 않는. 우리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가꾸고 있어서 그는 정원 개념. 이 영어는 다 이거를 가든이라 쓰거든요. 가든이라고 쓰는데 우리 그 겟세마네 거기도 영어로서는 가든이라 써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 부활하신 그 장소도 가든이란 개념을 쓰거든요. 그래서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이렇게 이슬이 맺힐 때에 내가 이렇게 가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이제 동산으로 쓰는데 우리가 에덴 할 때 그 앞에는 간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거를 동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정원도 맞는 말이네요. 예, 우리 화초집에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의 개념인데 오늘은 18절,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에게 모든 이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도록 그렇게 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바요메르 아도나이 바요메르 아도나이 엘로힘 엘로힘 로토브 로토브 로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토브는 좋다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 합시다. 하이오트 하이오트 하아담 하아담 르바도 르바도 혼자 있는 것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짝이 없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계속 따라 합시다. 에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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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 에세르 크네그도 에세르 크네그도 에세르 크네그도 에세르 크네그도 여기도 우리 에벤 에셀 할 때 보면은 에벤이라는 말이 그 돌이란 말입니다. 에셀은 도움이랍니다. 에벤 에셀 이렇게 액센트 넣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에셀 여기 액센트가 있어요. 에셀 크네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따라합시다. 바 이세르 바이셀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엘로힘 민하 아다마 민하 아다마 콜 하얏 하얏트 콜 하얏트 하 샤데 하 샤데 베에트 베에트 콜 오프 콜 오프 하샤마임 하샤마임 데 야베 데 야베 엘하 아담 엘하 아담 레 레오트 네, 레오트 마 이크라 마 이크라 로 로
데코 데코 아셸 아셸 이크라 이크라 로로 하 아담 하 아담 네페시카야 네페시카야 후 쇼모 후 쇼모 여기에 조금 19절이 좀 깁니다만은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 따라하기 전에 우리 늘 지금 오늘 히브리어 강좌 37번째 시간인데 우리 알파벳은 늘 이렇게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알레프 알레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쓰시고 베이브 베이스 기무 기무 달레스 달레스 헤이 헤이 바오 바오 요 바오가요 여기 1, 2, 3, 4, 5, 6인데 여기가 이제 바오가 이거 그 6이잖아요. 그래서 음료수 가운데서 바오가 3개 있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이 음료수가 굉장히 그 에너제틱하고 그 미국에서도 인기 있는 음료수인데 이거 유대인이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3개가 보면 666이잖아요. 요거를 영어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W입니다. 이게 이 바오 할 때 W니까 그래서 여기서 WWW 이렇게 나와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WWW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그래서 빌 게이츠에게 내가 이거를 지적했더니 나중에 이거를 뭐 고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좌우지간 그런 6입니다. 그래서 이 바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따라합시다.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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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트 케이트 요드 요드 카프 카프 라멘 라멘 맴 눈 사멕 사멘 아인 아인 페이 페이 자디 자디 코프 코프 레시 레시 신 신 신 타브 그런데 히브리 말에서 S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기에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사멕과 신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거는 점을 여기 앞에 붙이면 신이라는 발음이 나오고 여기에 점을 여기에 때 붙이면 신이라는 발음이 나와요. 신, 신 따라합시다. 신, 신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때도 할 때도 보면은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게 코프, 레쉬 그리고 신, 신, 타브 이렇게 22자인데 23자 발음으로 해요. 여기 이제 점에 따라 발음이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한 대로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입다 때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이 입다에게 항의를 했어요. 길라 사람들 당신들이 전투할 때에 왜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워낙 거세게 항의하니까 길라시 그냥 그들을 이렇게 전투해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 남은 사람들이 자기 이제 그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자기 집 앞. 그러면 요르단 강을 건너야 되는데 길랏에서 요르단 강을 건널 때에 딱 길랏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할 때에 당신들이 발음을 해보라. 그렇게 이제 발음을 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쉬 발음을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주의 한번 따라합시다. 시포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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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분명히 요 발음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 십, 요 발음인데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촌사람이 돼가지고 이 발음을 못하고 십 발음 요거를 사맥 요 발음을 한 거예요. 시포레스. 응? 시포레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들켜가지고 다 죽임을 당한 것이 4만 8천이나 죽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에브라임 집안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것입니다. 요 발음을 십보레로 했더라면 살았는데 십보레로 사투리 발음해가지고 다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아예 영어 사전에도 나와요. 십보레 찾아보면은 요거 찾아보면은 발음 구별 못해서
죽은 한이 맺힌 그런 이제 발음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시포레. 시포레. 그래서 이게 거짓말 탐지기에도 요 이름을 써요. 이게 이제 진짜 발음인지 아닌지. 그래서 요즘은 경상도 사람들도 많이 이제 힘써 하는데 옛날에는 경상도 사람들이요 그냥 살밥이라 그래요. 살밥.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듣기로 살로 뜯어서 밥을 먹느냐 이런 개념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살밥이 뭐냐? 쌀밥이지. 이러고 이렇게 쌍수역 발음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옛날 그 신라시대 때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 발음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걸로 여기 사투리도 끝났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알레프, 베이스, 기무, 달레스, 헤이, 바오, 자이, 케이트, 테이스, 요드, 카프, 라멘, 맨, 눈, 사맥, 아인, 페이, 사디, 코프, 레시, 쉰, 신, 타브. 이렇게 22자. 여러분, 모든 언어들이든지 또 모든 배움에 대해서요,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배운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면은 그게 그대로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배움의 방식이에요. 유대에서는요, 배우다라는 것을 라메드라 그래요. 요게 라메드하고 이 D가 붙이면 우리 따라다 라마드. 라마드. 여러분 여기 호텔 이름에 라마드 호텔이 인천에도 있죠?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배운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이거든요. 라마드 호텔. 주인들이 그렇게 라마드입니다. 근데요, 배운다는 말에 리메드라고 이런 말 같은 욕인데 이게 저이 모음 포인팅이 있습니다. 라마드는 가르치다, 아 배우다. 리메드는 배우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거하고 배운다는 뜻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to teach is to learn.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문법 공부한 사람들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영어의 속어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속이 아니라 그게 히브리 그 사상이에요. 그게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학교에는요, 이게 랍비라는 분이 이게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인데 랍비와 성도님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랍비도 이렇게 있다가 그냥 평신도 자리에 앉아요. 그럼 여기에 평신도가 와서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럼 랍비가 배워요. 배우고 가르친다는 개념에 이게 벽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손주가 학교에 갔다 오면은 할아버지가 야 오늘 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그러면 얘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열심히 노트하면서 적습니다. 배워요. 그러면 애가 막 신나가지고 자기 오늘 그것을 막 얘기합니다. 완전 선생님으로 교육을 시켜줘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또 이렇게 자 이제 내 차례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또 역사와 뿌리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또 같이 보고 그 유대인들이 항상 그래요. 엄마와 자녀 사이에도 너 오늘 학교 갔다 왔니? 오늘 선생님 뭐를 배웠니? 이렇게 한국식으로 묻지 않고 야 너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느냐? 이를 물어요. 그러면 얘가 내일 또 엄마가 그 물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열심히 내일 선생님에게 질문할 것을 오늘 공부합니다. 그래 엄마 내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 이런 답변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잘했다. 이래가지고 유대인 애들을 천재로 키우는 겁니다. 교육은 뭐냐? 차이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왜 서로 배우고 갔냐면은 탈무드를 딱 하나 펴놓고도 이걸 가지고 할아버지 생각이 있고 애들 생각이 있는데 이걸 존중해줘요. 차이점을 존중해줍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신발을 놔서 자기들이 창의적인 것을 공부해요. 여러분이 아인슈타인 지금은 뭐 노벨 그 물리학상 받으시고 프린스턴에서 유명한 교수였고 딱 그분이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던지는 그 귀대한 천재 아인슈타인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가 이 수학을 0점 받았습니다. 지루점을 받았어요. 그때 엄마가 애들을 하나도 꾸짖지 않으시고 아인슈타인아 너는 천재야
선생님이 너의 천재벌이를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0점이 된 거야. 너는 이제부터 그 선생님에게 가르칠 차례 된다. 이 한마디에 아니다 연구를 놓고 그가 완전히 수학의 천재 길로 나가던 건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 교육에 보면요,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라 해놓고 애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애가 말이죠, 그냥 자기 그리고 싫는데 엄마가 그림 그리라니까 장난삼아 막 낙서해가지고 이렇게 엄마에 갖다 줬어요. 그러면 한국 부모는 야 이마 이건 무슨 그림이냐 하고 한 대 때리고 이럴 수준인데도 유대인 부모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너 참 대단하네, 이런 천재적인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런 그림은 누구도 흉내 못해, 너는 소질이 있어,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봐. 차이점에 대해서 이게 같이 한다라는 것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차이점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칭찬해 주니까 얘가 이게 유명한 화가 된 것이 피카소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그 칭찬 한마디에 그 사람 삶의 평생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마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벳을 배우면요 반드시 이것을 써먹어야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냐? 손자를 가르치든지 지나간 개를 가르치든지. 미국에는요 가르칠 사람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처음 가니까 알바 가운데 하나가 본가니 양로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지 할머니 있는 데서 뭘 우리가 일할 게 있습니까? 간호사를 다 하는 일인데. 그림이지 말고 거기 가지고 실컷 얘기를 들어주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어주는 그걸로 돈만 그 사람이 용돈을 줘요. 그러면 가서 얘기 듣고 용돈 받고 얼마나 좋은 알바입니까? 이만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심심하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치매가 방지가 되고 이런 것이 그 양로원에 많은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배우려고 하고 또 이렇게 자기들이 쭉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선교사님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세계 선교지에 방문할 때에 선교사님이 대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국말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는데 우리는 볼리비아에 가면 정은실 청교사님에게요 내가 그 얘기를 한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듣는 같이 들어줍니다. 그렇게 좋아하세요. 신나게 하는데 그게 그분들에게 힐링이 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교과가 됐는데 제가 다른 것보다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양이에게나 개에게도 가르치라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복습이 되고 자기가 완전히 된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배운 거를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누구에게든지 가르치시라고요. 우리 황장로님 우리 손주들에게 다 가르치시니까 이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이런 것을 서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방식으로. 자, 우리 여기서 다시 갑시다. 바이오메르라는 이 말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에서 바이오메르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엘로힘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게 32번이 나와요. 요담에 많이 나온 말이 바이오메르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따라합시다. 아마르. 아마르가 말씀하시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미완료형이에요. 요드가 붙여서. 미완료형은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혹은 미래형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게 과거형이어야 되는데 현재형으로 이렇게 요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와우가 있잖아요. 바오가 있으면 이게 접속사입니다. 이게 엔드라는 접속사가 있으면은 요게 미완료형이면 바오가 있을 때는 여기가 뜻은 현재형이 된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미완료가 형제가 되는 게 바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바오 컨세큐티브. 따라합시다. 바오 컨세큐티브. 그러니까 이게 바오가
연결됐을 때에 그때 시제가 바뀐다는 이제 문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이 갈았을 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는 외우는 거예요. 바이오메로, 바이오메로. 이 말이 그저 열 번이 나오니까 울다울다 바이오메로. 바이오메로. 이것은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하셨냐면 로토브입니다. 지금 여기서 로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로. 로. 엘로 발음하세요. 로. 로. 우리 교회가 로이 교회인데요. 이 로이 교회는 이렇게 씁니다. 로에에 있어요. 이렇게. 로입니다. 이게. 로이. 요게 어디서 나온 가 하면 이라는 것은 마이. 나의 뜻이고 그러니까 엘리 할 때도 마이가 로이 할 때도 마이 셰퍼드예요. 나의 이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로에라는 것은 라아 동사에서 나왔는데 라아 동사의 동명사예요. 따라합시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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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들을 치다라는 건데 양들을 치는 사람, 목자라는 말입니다. 셰퍼드. 양을 치다라는 뜻은 뭔가리 세 가지 의미 있어요. 양을 먹이는 사역. 양을 케어하는, 지키는 사역. 그리고 양을 nurture라는 것은 양육하다는 겁니다. 음식을 줘서 기르게 하는 이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 동명사가 이 로에 이렇게 되는데 따릅니다. 로에. 로에. 이게 목자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 다시 복습합니다. 라아라는 이 용어는 양들을 이게 친다라는 뜻이 뭔가니 양을 이렇게 먹여주고 feeding입니다. 케어해주고 케어입니다. 그런 nurture 이를 이렇게 양육을 하는 feeding하고 이 nurture가 연결돼 있죠. 이렇게 먹여주면 이들을 자꾸 성장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로에라는 임대. 이게 my shepherd 할 때 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인칭 대명사 my 1인칭 붙여서 로이 이래 따릅니다. 로이. 그 요거는 레시로거든요. R입니다. R. R 발음이에요. R 발음의 로이입니다. 근데 여기는 로라는 것은 L 발음이에요. L 발음. L 발음의 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로. 로. 그러니까 요 로하고 로이하고 말이 틀려요. 우리 한국 발음이 L하고 R 발음이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R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R 발음을 해줘야 돼요. water 할 때 이 water 이럴 때 r 바로 water.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잖아요. r water 이런 게 잘 굴립니다. 그런데 이 라메드 할 때는 l 발음으로 그대로 해줘야 돼요. 라메드라는 뜻 자체가 지팡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 사정에 지팡이와 막대기 이 두 개 그 우리 심볼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라메드가 막대기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로 아니다 말이에요. 따라다 로. 로 이거를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좀 다혈질이 있습니다. 그 로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화 안 하고 로로 두 분인씩 그렇게 해요. 아니다 내가 로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영어로 식으로 노노 이거예요. 이런 말을 로로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다혈질 나가는 사람은 세 번씩 얘기해요. 로로로 이렇게 그런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이게 지금 이 로라는 단어가 충분히 있게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토브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거야.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제 바이아르 엘로힘 키토브 다 보시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몇 번? 1장에서 6번이나 나왔던 그 단어가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지 않다 로 토브 좋지 않다 무엇이 좋지 않냐면 헤이오트. 헤이오트는요. 이거는 to 해당되는 이 be 동사의 그 부정사로서 쉽게 말하면 being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헤이오트. 동명사. 우리 따라합시다.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동사의 이게 이제 그 요 부정사입니다. 우리 하이야. 우리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는 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이야라는 to be 동사와 카바라는 to live, to be, to live 이거하고 같은 합성어가 이 말씀인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도 여기 하야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하이오트, 빙, 있는 것, 있는 것인데 누가? 하 아담, 그 사람이 있다. 빙인데 문간이 르바도입니다. 이거는 물론 혼자 있는 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 따라합니다. 르바도. 이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야, 사람이 혼자 있는 거 그거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니 여기서 지금 하아담이라는 것은 인류의 인류. 남자, 여자가 없을 때입니다. 그냥 인류로 있을 이때 혼자 있는 거 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짝을 이제 하나님이 여기 다 창조하시면서 이 짝들에 대해서 이름을 다 붙이게요. 아담으로. 그래서 이제 따라 얘기하십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에에셀. 요거는요 쉐가 아니고 셉니다. 에에셀. 이거 아인, 시, 그 신, 그리고 헤이 요 자체가 아싸라는 뜻. 따라서 아싸. 아싸. 한국말에서 아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무슨 조각하고 만들다 할 때 이 아싸라는 동사를 씁니다. 에라는 것은 내가 만들겠다. 이거는 imperfective, 미완료형의 인칭입니다. 내가 I will make. 누를 위해서, 로는 그를 위해서. 로. For him. 여기 이제 여기 나와서 나를 위해서는 리입니다. 너를 위해서는 레카, 라크, 로, 라. 이게 이제 우리 따라합시다. 리, 리, 레카, 레카, 라크, 라크, 로, 로, 하, 라, 라. 마지막 라입니다. 이게 뭔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할 때 그때 너를 위해서 이거예요. 로.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만들겠다. 무엇을 만드냐면은 엑셀을. 이게 헬프. 도움자. 돕자. 돕는 자를 돕는 배필입니다. 크네그도라는 말은 따라했다. 크네그도. 크네그도. 크라는 것은 뭐와 같이 이런 말이에요. 뭐와 같이. 그리고 그 짝을 이루는 것인데 네게드라는 것이 뭔가니 손바닥의 안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네게드. 우리 소리가 날 때는 손바닥을 딱 했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요게 네 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바닥의 안과 끝처럼 아니면은 이게 그 우리 네 개도 우리 그 손을 이렇게 딱 붙이는 것처럼 요런 헬프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 이거를 한문으로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 있잖아. 요게 바로 네 개입니다. 이게 두 사람이 여기 본래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여기에 옆구리에 이렇게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 이게 무너지면 둘 다 무너집니다. 이게 남녀의 관계. 이게 짝의 그런 관계예요. 엑셀의 크랭으로 서로서로 도우라고 만들어준 짝이 바로 아내의 개념, 남편의 개념이에요. 엑셀을 서로 도와주라. 크랭도 손바닥처럼 함께 맞춘 이것처럼 도와주라는 게 이게 에즈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에세르 크네그도. 에세르 크네그도. 이 단어 자체가 워낙 유명하니까요. 사전에 그대로 나와요. 에세르 크네그로 이랬다 아니면 그 히브리 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가정에서 가정 상담이라든지 부부 관계 뭐 상담할 때 보면 이 이런 용어를 그대로 써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고 우리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 이름을 이제 아람이 다 지어주는데요. 맨 끝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나서 다 찾아봤지만 자기의 에셀의 크네그도는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택해가지고 그 남 여자를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에셀의 크네그도가 키워드로 되었답니다.
자, 우리 18절 다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따라 읽읍시다. 바이오메르 아도나이. 바이오메르 아도나이. 엘로힘. 엘로힘. 로토브. 로토브. 헤요트. 헤요트. 하아담. 하아담. 르바도. 르바도. 에에세. 에에세. 로. 로. 에세르 크네그도. 에세르 크네그도. 제가 쭉 달아서 읽겠습니다. 바이오메르 아도나이 엘로힘 론토브 하이오트 하아담 드 르바도 에에세 로 에세르 크네그도. 요게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이게 19절에 갑니다. 따라 읽으십니다. 바 이세르 아도나이. 와 이세르 아도나이 엘로힘 민하 아다마 민하 아다마. 이제 우리 주님께서요 아까는 에세로 나왔는데 이제는 사르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사르라는 이 동사 자체가 문관이 form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이거는 make라는 이런 개념이고 내가 이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거는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진흙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진흙 가지고 무슨 차도 만들고 그런 개념의 이 폼입니다. 야사르라는 개념. 따라합시다. 야사르. 야사르. 이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데 뭘로? 민 하 아다마. 민은 프롬. 이거는 전치사입니다. 하 아담은 땅으로부터. 우리 아담은 사람이지만 아다마가 붙으면 여성이 붙으면 이게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고향은 땅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흙으로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만드는데 인간뿐만 아닙니다. 모든 새도 그렇고 육축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다 이게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야사를 만들어진 건데 콜 모든 하이아트 이거는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캐들 혹은 동물들입니다. 우리 동물의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캐들 이거는 가축이라는 개념의 동물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비스트라는 짐승이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핫사대는 들입니다. 들. 밖에 이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야사를 하신 거예요. 만드신 겁니다. 그럼 배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모든 오프 새를 만듭니다. 모든 공중에 나는 이런 새들 이거를 또 영어로서는 이거는 파울이라고 해요. 파울. 이게 이제 금수 이건 내용입니다. 모든 이 새들인데 어디냐? 하샤마임. 하늘에 나는 모든 이 새들 나는 날짐승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만드시고는 물고기는 아직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베라는 게 이것은 데리고 가셨다. 브로트라는 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이 야베는 뭔가 하면은 뽀라는 동사의 변형형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뽀. 어. 뽀라는 게 가다라는 말이에요. 가다.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히필령 이거를 하면은 데리고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뽀라는 동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이 야베 엘 하담 이 인간 그 아담을 데리고 가셨는데 가신 목적은 뭐냐? 레는 부정사입니다. 투 그리고 라오트라는 것은 to see 보시려고 to see입니다. 본다라는 거. 그게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마 이크라 로 마는 what 무엇이란 말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만나. 만나. 만나라는 게 뭔가니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름이 만나가 된 것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그 인칭 대명사로는 마 그러면은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마 시모카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마 그리고 누구 일 때는 미 그럽니다. 후 너 누구냐 후 그 당신이 누구냐 이럴 때 미라고 써요.
요거는 모세에게도 말을 씁니다. 무엇이냐? 이크라 하는 것은 부르다 그예요. 그 부르다. 이크라. 그가 부르다. 어? 이게 이제 콜. 그가 이제 뭔가 하면 아담이요.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 무엇이라고 부르는 그 이거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이 보시려고 사람을 거기 이제 데려가셔서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콜, 아셀, 위치라는 것은 관계 대명사 혹은 넷입니다. 이게 아셀. 따라합시다. 아셀. 아셀. 관계 대명사 얘기는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아셀. 이크라. 부르시다. 부르다 그게요. 로가. 이크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름을 이제 이 하아담이 이 인간이 무엇이라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시려고 이렇게 가는데 이 인간이 네페시 카야라는 게 뭔가 하니 네페시라는 게 목숨이에요. 우리의 목숨. 그리고 네페시 하야는 살아있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입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네페시 카야. 네페시 카야. 우리 인간도 네페시 카야예요. 살아있는 것이고 또 지금 살아있는 동물, 짐승이 다 네페시 카야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무슨 어떻게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 그 모든 그런 것이 그런 모든 이름 하나하나가 따라합시다. 후 쉐모. 후 쉐모. 그 이름 하나하나가 후는 he is his name. 바로 his name. 쉐모. 쉐모는 이름이고 그의 이름이 쉐모 이겁니다. 후 쉐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셔서 이게 그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부르는가 보러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담이 모든 사람 하나하나 이거는 곰이다. 이거는 사자다. 이거는 소다. 이거는 말이다. 하나하나 고양이다. 개다.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백과사전적인 모습. 엔사이클로피디아. 이런 천재적인 이름 그 머리를 가진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제 번역된 그거 이외에 모든 개념들이 아담이 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만큼 그가 이들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은 누가 보통 지어지냐면은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또 아빠가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성경에 최초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보니까 하와가 이름을 지어주더라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 여인인 하와가 그의 이름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헤벨, 이 아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주인의식 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다스리는 돌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머리는 엔사이클로피디아 정도의 그런 모습이다. 19절 다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바 이세르 아도나이 엘로힘 민 하 아다마 코 하야트 하시사데 베 에트 콜 오프 하샤마이 베 하 베야베 엔엘 하 아담 레 레오트 마 이크라 로 베 코 아셰르 이크라 로 하 아담 네테시 카야 후 쉐모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 따라합시다. 쉼. 쉼. 쉼이라는 것이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쉐무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슈무딕이라고 아람으로는 그렇게 읽고요. 이스라엘 말로는 슈무엘이라고 읽습니다. 이 쉐무엘 이름이 뭔가 이 뜻이 뭔가니 쉐무엘인데 요게 이제 쉼 할 때 요게 이름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 사무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쉐물 하나님 이름 하니까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이 쉼의 이름 가진 사람이 아마 그런 뜻은 아닌 거야. 쉐할 때 여기에 아인이 생략돼 가지고 쉐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일 거야 하고는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으로 쉐무엘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쉐무엘 자체는 그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요드 헤이 바오 헤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요드 헤이 바오 헤이 요드 헤이 바오 헤이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감히 발음을 못하고 그냥 요드 헤이 바오 헤이 이래가지고 이것은 뭔가니 거룩한 신성 부호다고 해서 이렇게 학계에서는 얘기합니다. 이거를 네 개의 거룩한 글자라 해서 대문자로 보도 해가지고 네 개라는 것을 최출하라고 레틴말로 이해합니다. 글자라는 것을 그람마톤이라고 그래요. 우리 따라합시다. 테트라 그람마톤. 테트라 그람마톤. 이게 이제 하문을 표현하는 거룩할 성자의 성사 문자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하문으로 거룩한 네 개 글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테트라 그람마톤인데 이거를 하면은 유대인들이든 모든 우리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다 그냥은 요드 헤이 바오 헤이 이렇게 이게 알파벳으로 읽어버립니다. 워낙 이것은 하나님의 기념칭호이기 때문에 감히 발음을 못해서 왜냐하면 이 삼계명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는 죄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거를 그냥 요드 헤이 바오 헤이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만 읽으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세시대 때에 여기에다가 몸 포인팅을 붙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중세 시대 때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그때는 독일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독일에서는요 요드를 J라고 써요. 그리고 요거를 H 따르고 WH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독일식의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 이거를 주님으로 아예 불러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 주님이란 말은 이 말이 따로 있거든요.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 우리 따라 합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요게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부리고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 아도나이 요게 A-O-Y 요 발음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A-O-I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야호바 이렇게 돼요. 야호바. 그러니까 요거를 야를 슈박처럼 읽으면은 여호바 이렇게 발음이 돼요. 따라합시다. 여호바. 여호바. 그래서 이 영어식으로 이거를 아도나이라는 모볼 비처가 차용한 용어입니다. 이거는 진짜 발음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기념칭어라고 해서 붙인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세요. 요게 제호바라고 읽는 것은 독일 사람의 발음을 영어식으로 읽은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는요 이게 Y 발음이 없습니다. 이게 J 발음을 차용해서 이게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요걸 읽을 때는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단체에서 보면 제호바를 이렇게 씁니다. 여호바. 근데 이게 이제 20세기에 이제 베두인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 거주하는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장막 문화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보니까 이 아웨라는 발음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는 사투를 듣게 돼요. 학자들이. 그래서 혹시 이게 제호바가 아니고 이게 야훼가 아니겠느냐. 요거는 이제 다시 미국식으로 해서 Y로 바꿉니다. YHWH 해가지고 야훼 여기 지금 있는 대로
이게 아니겠느냐. 어? 요것만 포인트 넣어요. 따라합시다. 야외. 야외. 야외가 아니겠느냐 하고 한 학자가 그렇게 주장한 것을 다른 학자들도 그럴 수 있다. 여호와라는 그것을 우리가 만든 이런 인조적으로 만든 거고 실제로 바울은 야훼가 아니겠느냐 하는 가설론 낸 것이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성경에 또 보면은 야훼라는 이름을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예 자기들만이 쓰는 용어, 이 성경을 찍어내더라고요. 수가 많아가지고 거기는 아예 야훼라고 아예 써요. 그것도 보면요 이게 두 가지 발음인데 야훼냐 야훼냐 요 내용인데 이거는 야훼 요 발음이 영어식으로 부른 발음이에요. 아, 봅시다. 영어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쓰면은 은의 이 H는 묵음이 돼가지고 발음이 없어요. 그냥 야고웹니다. 야훼 요게 영어 미국 사람들이 그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어자를 이렇게 넣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굳이 요거를 발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헤이 발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넣어가지고 야외로 한 것이 공동번역에 나와요. 공동번역은 1977년도에 캐토릭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이 합작해서 낸 성경인데 거기는 또 야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발음이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그대로 요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또 이렇게 야훼라고 이렇게 나오고 또 야훼라고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할 때는 정답에 보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거를 어떻게 이름 부르냐에 따라 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를 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요드 A 바오 A를 뭐라고 부르냐니 아도나이로 읽어요. 주님 아도나이.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다 그러면 아도나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장면에서 정통 유대인들, 보수 계통 유대인들은 보면요. 요거를 쉼을 읽어요. 쉼. 쉼에서 앞에 보면은 이게 정관사가 있습니다. 하쉼이라고 읽어요. 하쉼. 그 이름. The name이에요. The name. 우리 따라합시다. 하쉼. 하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당도요. 저는 이 토요일 되면은 미국에서 있을 때에 우리 동네에 저는 라삐하고 친구가 많으니까 정통바 이 라삐가 목회하는 회당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면 그 사람들은 이거 단어를 할 때는 하쉼 하쉼으로 읽고요. 그리고 약간 좀 개혁적인 그런 이제 회당에 가면은 라삐들이 이거를 아도나이로 읽어요. 대부분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 있죠?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이거 수염 다니고 이 사람들은요 하쉼 하쉼으로 지금 그분 이름 그분 이름 간접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요 단어에서 여섯 가지 지금 용어가 나옵니다. 일반 학자들이고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할 때는 최초라 그라마톤을 읽어요. 그냥 요드 헤이 바오 헤이 이렇게 읽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 기독교계에서 여호와라고 읽어요. 여호와라는 게 이게 이 따라합시다. 제호바. 제호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정통하게 읽는 발음이에요. 제호바. 이건데 이게 독일식의 이름으로 Y가 독일에는 없기 때문에 J로 읽어서 이거를 여호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호바지만 발음상에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읽는 발음이 있습니다. 요거를 추계해서 야훼라고 그래요. 또 요거를 요즘 많은 그 구약자들은 야훼로 읽습니다. 미국식으로. 요 미국식으로 읽고 요거를 회는 일부러 헤이라는 요것을 반영해가지고 넣기 때문에 요거는 아닐 거예요. 요거, 요게 맞습니다. 하려면 이렇게 하든가 하지 야훼로 굳이 또 공동번역을 사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학자들이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것은 하쉼이라는 거. 이름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이렇게 불러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에 있어서 이렇게 다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이름을 바뀌신 거예요. 당신이 말씀을 읽고 이때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아라 하리라. 우리 따르다 예수아. 예수아. 예수아가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인데 예수아 그 발음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예수라고 발음했고 헬라어의 성경에는 예수스라고 발음을 했고 그리고 또 저 스페인에 가면 이거를 헤수스라고 합니다. 이 예치 발음을 넣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제 발음이 H 발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영어식으로 옛날에는 요셉 할 때의 줄임말이 이것은요 조세라고 읽어야 되는데 스페니쉬는 이거를 호세라고 읽어요. 호세.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써놓고는 이거를 헤수스라고 읽어요. 이게 모두 스페니쉬가 그렇게 읽거든요. 그 발음상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지저스 이거 보세요. 예수아라고 하리라. 이 히브리 말을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도 예수스 비슷한 발음이에요. 근데 영어권에 가보면 지저스라고 완전히 발음이 틀리잖아요. 또 스페니쉬에는 헤수스라고 이렇게 H 발음을 넣고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언어 이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이제 해결을 했는데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 이름을 예수아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예수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념칭호 이거는 바로 이게 기념칭호예요. 이게.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통칭적인 갓 개념, 신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로힘이. 그래서 이렇게 요드 에이 바오 에이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름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아담아 그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새다 또 뭐 곰이다 사자다 호랑이다 이런 이름은 이 아담이 지은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 그가 짓는 게 모두 이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생물들을 지은 이름 그게 후시모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8, 19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메르 바이오메르 아도나이 엘로헤인 아도나이 엘로헤인 로토브 로토브 헤이오트 헤이오트 하 아담 르바도 하 아담 르바도 어 여기 지어졌네요.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이셔서 하나님이 내가 만들겠다 에세 내가 그를 위해서 너 그를 위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 이세를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만드십니다. 그 땅으로부터 무엇을 만드냐면 모든 살아있는 동물, 하사대, 그 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는 그리고 또한 백홀 오프, 모든 오프, 이게 날짐승을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거 만드시고는 그리고 사람을 이제 데려가십니다. 데리고 가셔서 그가 이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가 부른 이름들 모든 콜 아쉐르 그가 말했던 이 사람이 다 생물 하나하나 네피시 하나하나 이런 그 부른 이름이 바로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된지라 그의 하나하나 이서 이 이름을 오늘 짓는 아주 귀한 내용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 하는 것은 나중에 아담에게 물어보시고 우리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자이언, 뭐 라이언을 우리가 사자로 하듯이 이렇게 번역은 또 번역으로 이렇게 오늘날 남아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이 저물어가는 이때 또 어저께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지켰고 또 그 다음날은 블랙 프라이데이 해서 어제는 종일토록 미국의 매장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때 온 국민들이 성탄절 준비를 다 마련했던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나고 그리고 내일은
우리 대림절,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네 개의 초를 이제 켜기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과 또 사랑과 또 우리 주님의 정결함 색깔을 별로 구분해서 초를 키면서 이번 대림절을 기다리며 우리 원래 12월 25일은 물요일입니다. 우리 세비할 네 번째 주일 이렇게 해서 원래가 이렇게 다 가는 대림절을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매주 우리 토요일마다 배우는 히브리어 강좌 잘 배워서 이것을 바로 우리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든 부인에게 가르치든 손주들에게 가르치든 또 없으면은 고향이나 또 개에게까지 가르칠 정도로 우리들이 가르치면서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내리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토다라바.